안녕하세요. 켈리안입니다. 지난 4강 영상에서 판본체를 중심으로 피라미드에 따른 다양한 글꼴의 자음을 연습해보았는데요. 5강에서는 여러가지 단어들이 조합을 이루어 글자들의 구도와 강약 조절, 포인트를 주면서 문장을 이룰 수 있도록 연습해보려고 합니다. 조그만 사기 그릇에 검정색 수채 물감을 짜고 물을 적당히 떨어뜨려 붓질이 잘 되도록 물감을 적당히 섞어가며 쓰시다 보면 물감의 물동도 조절도 익히실 수 있습니다. 요즘에는 영화 제목, 드라마, 책, 간판 등 여러가지 매체들에서 캘리그라피가 쓰여지는데요. 이 글씨들을 따라 써보는 것을 임서라고 하는데 먼저 몇 가지 문구를 임서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글씨를 따라 써보는 임서를 통해서 켈리 쓰는 연습을 하면서 나만의 글씨체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단어들이 조합을 해서 두 줄 이상의 문장을 쓸 때 문장을 나누는 위치와 크기, 글씨의 강약 조절, 구도를 잘 잡아주셔야 글씨가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. 글자 사이사이에 거리가 생기면 글씨가 산만해지기 때문에 글자마다 충돌을 피하면서 지그재그로 테트리스처럼 글씨를 끼워 넣듯이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. 글자의 포인트를 줄 때는 중심 문구를 좀 더 크고 굵게 표현하면서 글자의 강약 조절을 다양하게 쓰며 연습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.
감성 글씨 캘리그라피 연습을 통해서 나만의 느낌적인 느낌의 글씨체를 찾아보시는 건 어떠실까요? 켈리안이 준비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